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에 패치 자, 이번에 패치 27일날 패치된 신맵 평원 맵인데 여기서 개판 했었는데 좀 여기는 이런 비금 빌드가 좋겠다 그게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생각했던 형님들 미군의 그 빌드로 뭐 새로운 건 아니고 다른 맵에서도 좀 다른 분들이 쓰던 건데 여기서 이 빌드가 상당히 좀 유용할 것 같더라고. 자, 그래서 한번 오늘은 그 빌드로 갑니다. 자, 요 빌드에서 중요한 건첫 번째, 자, 지프. 지프 사사 틀어. 요게 사실은 초반 핵심이거든, 형님들. Let's get to it. They want that area 아시는 secured. Make it 아는 quick. 형님들도 있을 거야 이 빌드 그러면. 근데 요게 좀 나도 써봤는데 좀 컨트롤이 좀 어렵거든. 왜냐면 좀 여러 가지를 그 컨트롤 해야 되고 세심하게 조정 안 하면 금방 터지기 때문에. 자, 일단 빠르게 점령. 자, 이 빌드의 최고 장점이다 이거. 빠르게 와서 점령해주고. 오케이. 자, 두 대. 여기는 형들 라이플맨을 안쓸 거야. 오케이. 다음 점령 포인트. 라이플맨을 또안쓸 거기 때문에 기존에 뭐 공병 전투 공병도 안쓸 거고 좀 신선할 것 같긴 하거든. 이맵 자체가 약간 뭐 시가전이나 이런 게 없고 평야전 진짜 평화전이라서 차량들이 좀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 자, 605 차량 앞에 타고 왔지 측면에서. 이거는 205 차량은 한대로 상대하면 안될것 같고 무대는 있어야 될것 같아. 무대 해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고 뭐 공병이든지 보병이 좀 하나는 좀 있어야 좀 유용하게 될것 같긴 하거든. 방금 205그 트럭한테 관계도 트럭한테 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오케이. 자, 이제 우리 지프 트럭 사륜구동 트럭 이렇게 세 대가 됐고요 형님들. 자, 오케이. 다음에 어디로 갈까? 오케이. 고고고고. 이게 컨트롤이 어렵더라고. 좀 속도도 빠르고 차량이기 때문에 보병하고 또 다른 컨트롤 하는 세밀한 컨트롤 필요한 그런 부분. 자, 보병. 생각보다 세대인데도 이렇게 도망가네. 우리 누르니 미군 형님이 치고 올라왔다 여기까지. 자, 도와줘. 이거 컨트롤 할 때는 되게 집중해야 돼. 왜 벗어나가? 지프에 또 절망을 했고. 왜 점령 안 하고 있지? 자, 오케이. 일단 지프 대기하고 있다가 도움 필요한 대로. 고고고. 왜 또? 자, 지프 너무 처음부터 절망을 했나? 자, 대고. 오케이, 일단 빼. 두 군대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싸우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어서. 자, 수리. 어디가 빨리 수리해. 자, 수리해주고 이제 측면으로 들어가야겠지.
영국의 딩고 비어워. 좋아. Repair work completed. Taking crowd fire. Double time, fellas. Scouts head to Luke pins down. My four is ready. That's our number. 네 대다가 네 대까지만 뽑을 거야 했는데. 네, 고고고고. 더 이상 뽑으면 별 의미 없는 것 같고 네 대 정도 해야 보병을 좀 확실하게 제압하겠습니다. 이거 있어야 이거 차량하고 좀 맞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보병으로 차량을 빼주고 차량 잡아 따라가. 야야 어디 갔어? 자, 잡고 있어. 저거 안 되지. 빵 나이스. 자, 기동성 좋고요. 자, 아군이나 군요. 형님들 할때 옆에서 이거 한번 달려주면 사실은 좀 체력이 확 깎이거든요. 나이스. 이거 상당히 재밌다. 사막이 길도 이렇게 그 평원, 진짜 말 그대로 평원이기 때문에 보통 하긴 하지만 차량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대로 이렇게 점령해주고. 나이스, 노래기 형님 지원. 길이 좋은 데서 활용하면 좋은 빌드인 것 같아 이거는. They've taken our victory point. 좋아. Let's tackle the jerk. Vehicle has captured the sector. Nice driver. We'll take it. Driver, ready forward. Engage on. Looks nice. Scouting ahead. We'll take it. Hold on tight. Oh yeah, and then. Back. 자, 그러면 지프 제대로 상대하기 위해서는 채피가 있어야 되고, 그 컨트롤이 좀 어렵긴 하다. 자, 3개에서 나이스. 박격포 나이스. Engineers, get moving! Help us down! Go! Stick together! Engineers, take an enemy fire! Grenade! Move! No. The Chappie Scouting ahead. 단장포는 끄시고요. 아, 지프는 끝까지 진짜 활용해야지. 도중에 초반만 쓰고 터지면 너무 아까우니까.
저기 컨트롤이 진짜 어느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나이스 차기 CP랑 한팀이 CP랑 CP랑 한팀 이렇게 나이스. 야, 기동력 죽인다. 여기는 진짜 평원 맵은 차량들이 들어가지고. 나이스. Alright, come on! You heard the boss! Come on! Territory captured. What next? 자. Enemy movement near victory point. 아직까지 지프도 살아있고, 체크도 살아있고, 이게 포인트야. 살아있어요. 좋아. 공유해주고, 체피로 전방 사주겠네. 체피로 전방 공개. 그래서 체피가 세력이 체피보다 나으니까. 자, 공유해주고. 이렇게 보병들이 열심히 뛰어다닐 필요 없는 거지. 자, 팀플이 끝까지 잃지 말아야 돼. 야, 뒤에. 자, 그 보병들을 잡아주는 것이 좋단 말이지. 체피를 안 대주. 자, 체피를 안 대주. 그래가지고 못하죠. 자, 고고고고고. 잡아. 야, 진짜 이 평원 맵은 차량들도 하는 게 재밌다. 자, 일단 돌리고. 고고고고. 여기다 이제 우리 공병. 전투 공병은 아니지만 왜냐면 이제 차량들을 계속 수리해줘야 되니까. 자, 수리. Tools down. Skies are clear. Ready for orders. Prepare some stuff. Prepare for production. Getting it done. We're losing our capture point. We got the tools. Engineers return to scout squad. 아, 그리고 이거 지프를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그 독일군의 레이더 차량처럼 접근이 될 수 있어. 자, 요거 잘 잡아야겠다. 공룡 전진하고. 꽤 많다. 들어가. 꽤 많다. 야, 공룡씨는 나이스 수류탄. 야, 완전히 쌈싸 먹었네. 자, 전진. 자, 야, 그래도 지금 한 14분 지났는데도
우리 지프 지프도 안 죽고 꽤 좋아. 어디? 자, 방향으로 밀어붙여, 밀어붙여. 밀어붙인다, 밀어붙인다. 나이스. 뭐야, 뭐야, 왜 긴장해? 이게 안 가. 자, 이제 죽여.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평화 맵이 길이 많고 넓으면서 그래가지고 차량 관련 빌드를 쓰는 게 추천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미군으로는 초반 빌드 하면 길이 좀 평평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게 있어서 그래서 끝까지 살 남아야 저건 낚이는 거니까. 자, 야, 사방에서 온다, 사방에서. 네, 걷어내고. 보병 불러, 보병 불러. 빨리 불러, 빨리 불러, 빨리 불러, 빨리 불러. 빨리 불러세요. 자. 자, 그래도 그 적군이 후반전 가면 나이스다. 노랭이 형님 잘한다. 그 탱크를 뽑을 거기 때문에 나도 탱크를 이제 뽑아줘야 돼. 이지에 탱크를 해가지고 알찬 놈으로 뽑아줄 거거든. 네. 자, 찌프로, 찌프로, 찌프로 뒤에서 미치기, 미치기, 온다, 이런 거 찍기, 뺑뺑뺑뺑. 나이스, 나이스가 나이스. 자, 저기는 조금 막기 때문에 이걸로 가면은 가도 도움 안 될 것 같고 중 본대하고 합류해야 돼. 분명 합류해가지고 고고고 가드려라 뒤에서. 자, 뒤에서 쳐주시고 앞에서 자 체피하고 고고고고. 네, 오 라이스 셔먼 이지에 나왔다. 자, 체피도 오래 살아남았다. 체피도 오래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찌프도 오래 살아남았다. 물론 다 살아남지 못했는데 그건 좋은 것 같아. 네, 재정비 거의 끝나긴 했지만 재정비.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신맵에서 그 미군 빌드 해봤는데 요거 치프를 시작해서 이렇게 차량 나가는 빌드가 최고 전력도 있고 조금 다만 해보니까 컨트롤이 너무 어렵다고. 뭐 그런 것만 괜찮으면 나쁘지 않은 이 평화 맵에 그게 아닐까. 승리 여러분들.